우리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놀이터가 좋아하는 월요일이네요. 목소리가 아침이라 또 잠겼죠. 아이, 정말 아침마다 이 목소리가 자꾸 잠깁니다. 원래 허스키예요. 오,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해가 들어서 이렇게 살짝 물이 들어오고요. 이쪽은 물이 덜 들어옵니다. 거기 화분 위에 요거 누비 틴트가 있어서, 요 화분이 있어서, 그 사이에는 물이 살짝 덜 들어오고 있죠. 야, 정말 햇볕도, 바람도, 통풍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 보세요. 이쪽으로는 빛이 들어오고 같은 화분이거든요. 이쪽으로는 빛이 살짝 화분 때문에 조금 덜 들어온다고 물이 덜 들었죠. 야,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빛이 이 정도고요. 누비 텐트가 너무 자라서 제가 적심을 해서 여기다 전부 같이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합식이고요. 요거는 희석민. 제가 저기 아래 색깔 밖에나 있는데요. 그 아이한테서 잘라서 적심을 해서 여기다 또 하나분 만들었고요. 요거 다비드금이었는데요. 요거는 계절금이었죠. 계절금이라 이렇게 파랗게. 와, 놀이터 아이들 며칠 전에 먼지주에 비보약 먹고 전부 터실터실 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장마 대비 마지막 비였잖아요. 근데 정말 잘 맞춘 듯합니다. 와, 아이들이 튼실튼실해요. 정말 정말로 전부 튼실튼실 아주 뽀샤시합니다. 아이들이 뭐 보면 얼큰이 됐어요. 얼큰이. 이 아이는 뭔데? 뮤직팜이 이렇게 얼큰이가 됐네요. 뮤직팜 손끝 좀 보세요. 날카롭죠. 이 아이는 저하고 건 3년 다 돼가는 아이. 그리고 여기 아이들 좀 보여드리고 저 바깥에 난간에 있는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놀이터에 여기 뭘로? 이 아이는 3년이 다 돼가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그래서 그런지 물이 이렇게 덜 빠졌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요거는 모주, 요거는 그 위에 아이. 와, 도태랑 손톱 좀 보실래요? 도태랑. 와, 물이 들어있죠. 너무 예쁩니다. 눈대리가 놀이터에는 인재서 꽃몽우리를 저쪽 해를 향해서 싹 전부 해를 향해서 이렇게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눈대리 꽃이 이제서야 피려고 이렇게. 아, 예쁘죠? 예쁩니다. 그리고 아랑이라는 아이가 이제 비보약 먹고 활짝 펴졌어요. 잔뜩 오므리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색깔은 다 파릇파릇하지만 튼실해요, 튼실해요. 홍룡울은 아직도 이렇게 살짝 뭐랄까요, 물이 들어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황홀한 연꽃이 이렇게 군색 너무 멋지죠. 제가 만든 화분에 이렇게 농분에. 그리고 요거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이렇게 파랗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저 바깥에도 저 아래도 한번 보실래요? 요거는 더블리로즈 있고 저쪽 입구는 정의한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 저게 이름이 뭘까요? 저 아이가 이름이 뭘까요? 저 아이가 모닝듀가 아이고 여기다 또 모닝듀가 너무 얼큰이로 새파랗기만 하길래 요것도 근한 2년 정도? 2년 아니면 3년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가운데 적심을 했더니 이렇게 아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도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얼큰이로 커요. 자꾸만 비를 자꾸 맞춰서 그런지. 청옥도 이제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아이들, 난간에 있는 아이들, 거리대 아이들이랑 또 난간에 있는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방울복랑 좀 보실래요? 요거 냉해 입어서 갈 뻔한 아이인데 요렇게 아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방울복랑금. 요 아이들은 겨울을 잘 견뎌줄지
모르겠네요.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겨울에. 아, 여름에, 여름. 겨울이 아니고 여름. 이렇게. 뭐, 이 아이는, 누밍. 누밍이, 이렇게, 여기. 또 이 아이도 저면을 좀 해야 될까 봐요. 좀 말라있는 것 같아요, 저면. 저면을 살짝 해서 여기 바람이 잘 통하니까. 여기는 난간이고요, 저희 집 난간. 요거. 힐버스타가 구두근생이 돼서 물이 없네요, 이 아이는. 또 물을 좀 먹여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장미의 숲. 너무 멋지죠? 와, 진짜 한여 멋집니다. 이건 엠마스톤 자리를 잘못 잡아서 여기 시원하고 햇볕도 들고. 이거는 파이어필라? 파이어필라 같아요. 파이어필라. 이거는 스파이시가 아가를 이렇게 둘을 품었습니다. 오, 예쁘죠? 여기는 네드왁스. 네드왁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름에 조금 통풍도 필요하고, 또 털도 있고 한 아이들 여기다 모셨어요. 오, 이 아이는 잘 크다가 봄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분갈이도 해놨는데 영 자리를 못 잡고요. 요거는 냉해를 입었는데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두 아이 중에 냉해를 입은 한 아이는 가고,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들여온 지 얼마 안 됐죠. 요거는 3월 28일 날 들여와서 여기 햇볕도 보고. 오, 예쁘죠? 물이 들어있죠? 햇볕도 보고, 여기 통풍도 잘 되고, 난간이라, 제가 이제 해가림을 이렇게 살짝 해놨습니다. 넘어가는 해가 강하게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쁘죠? 원종방울복랑. 요거는 뭘까요? 뽀피 원종방울복랑. 요거는 기존에 제가 하고 있던 방울복랑들인데요. 요거 합식이거든요. 이제 꽃 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적심을 해서 이렇게 하나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냥 방울복랑인데, 요거는 방울복랑금. 그리고 요것도 뽀피 방울복랑금이고, 요거는 계절금을 잘못 사서 제가 그래도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작년부터 있던 원종방울복랑금인데, 이렇게 냉해를 입어서 많이 찌글찌글 했는데 이제 다 떼주고, 요거 하엽으로 다 떼주고 이제 이렇게 튼실해졌죠. 이거는 호피 복랑금인데, 요것도 냉해 있기 전에 냉해 오기 전에 있던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 난간이고 햇볕도 들고 하니까 그런지 아이들이 다 잘 크네요. 여기 보실래요? 여기 몽가디니스가 이렇게 라인을 빨갛게 그리고 있습니다. 몽가디니스가. 그리고 요거 돌기 홍사고요. 요거는 핑크 스텔라인데 지금 아주 몇 도 군생인지 몰라요. 요거 좀 솎아줘야 되는데 자꾸 입장이 떨어져서 못 솎아주고 있습니다. 적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심을 하지 않으면 요거 떼주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아리엘 하나 자리 못 잡고 있던 아이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저거는 뭘까요? 노잘리나. 저쪽에 있는 아이는 노잘리나. 타이니버거. 타이니버거가 핑크핑크하죠? 그리고 요거는 미니벨인데 자꾸 옷 자라서 제가 또 여기다가 또 적심을 해서. 미니벨은 지금 몇 번째 적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느에네진주. 느에네진주가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피치앤스크림. 저거는 치와와인지 도테랑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치와와 같기도 하고 도테랑 같기도 하고. 요 아이가 치와와거든요. 요 아이가 치와와인데, 저 아이는 도테랑이 아닌가 조금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마른일이 정신을 차려서 이제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마른일이 냉해 있기 전에 왔던 아이들인데 지금은 다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있죠, 아이들? 여기는 이쪽 계단에서 올라와서 오른쪽 거리대. 이렇게 요거 모기장 한 겹. 이건 얼기설기하죠. 그래도 화상을 안 입어요. 이렇게 한 겹만 해줬고요. 여기는 이렇게 싹 돌아서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쁘죠? 와, 여기는 이렇게 난간이라서 계단 난간이라서
제가 털 있는 아이들이랑 조금 여름 장마 때 조금 조심해야 될 아이들 여기다 다 이렇게 모시고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아치가 있어서 이제 비가 많이 들이치곤 할 때는 이 아이들은 이쪽은 조금 살짝 들여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창아가들이, 이름도 모르는 창아가들이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우, 이 아이는 살아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살아날지 모르겠고요. 장미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놀이터에 또 행복한 월요일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